안녕하세요. 피케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네요. 어제보다 더 추워진 날씨. 그렇지만 주말입니다. 여러분, 고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제가 또, 요즘에는 제가 왜 이렇게 동물 채널에 많이 눈이 가네요. 귀여운 아이들의 재롱. 한번 보면 아이들의 그 눈망울과 그 귀여운 행동들은 잊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보면은 늘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저를 어떨 땐볼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몽실이 파파님의 채널을 칭찬합니다. 우리 고양이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늘 칭찬받아 마땅하죠.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내 사랑을 주시는 분들은 마음이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몽실이 파파님 채널은 저도 자주는 못 갔지만 그래도 자주 뵙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뵈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서 우리 저 몽실이를 보긴 합니다. 머리에 예쁜 리본을 하거나 또 아주 귀여운 그 모습으로 항상 우리 귀여운 그 몽실이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장난감 노는 것도 재밌게 노는 아주 귀여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우리 몽실이의 또 재롱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왜그 고양이 풀, 강아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 뭐 이런 거 촬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몽실이도 여지없이 깻잎을 아마 이렇게 씹어먹는 소리를 한번 촬영을 하셨던 걸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깻잎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몽실이가 사각사각 그거를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키우려고 했는데 뜯어먹는 거죠. 너무 귀여워서 제가 우리 그 뒤에 저도 고추 그 저기를 심었었어요. 고추를 한 그루 한 그루 정도 심고 우리 또 시카고에서 주신 어떤 친구분이 주셔서 또 다른 거하고 여러 개를 심어 놨더니 아 세상에 이 녀석이 아니죠. 토끼가 뒤뜰에는 토끼가 오거든요. 토끼가 와서 다 이렇게 꽃이 피면 꽃을 또 뜯어먹고 또 무슨 열매가 하나 고추가 하나 열렸었어요. 빨갛게 익을 때까지 제가 하나 귀한 거를 기다리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것도 똑 따먹었어요. 우리 그 토끼라는 녀석이 우리 집그 부시에 앞에 집을 짓고 사는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그렇게 따먹고 해서 제가 속이 상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키우던 화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다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는 제 신발을 여러 개 한 5켤레 이상 씹어 놓았죠. 그래서 속상. 그리고 또 이쁜 그 뭐라 그러죠? 이쁜 신발만 골라서 망가뜨리죠. 그래서 한 짝씩만 지금 남아있는 제 신발을 보면 우리 다오리가 어렸을 때그 모습이 생각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몽실이 채널에 가셔서 몽실이가 또 두더지놀이 하는 것도 보시고 또 노란 아니 빨간 리본을 하신 것도 보시고 또 노는 영상들도 있고 아주 귀여운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몽실이 제가 이 채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 채널들의 아이들을 다 이름을 기억을 못하지만 요렇게 그 채널 이름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을 그렇게 써서 자주 뵈면은 또 자연적으로 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몽실이는 제가 몽실이 파파님을 늘 뵀기 때문에 더 빨리 외웠던 우리 몽실이나 우리 기봉이 그 우리 자몽스님 댁에는 기봉이 그리고 신코코님 댁에는 코코 그리고 우리 시골 고양이님 댁에 있는 그 고양이들 아그 시골 고양이님 댁에 있는 고양이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는 번호로 1번, 2번 이렇게 먹이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고양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 인물이 달라요. 참 신기하죠?
어떤 애는 똑같을 것 같은데도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들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동물 강아지들의 모습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우리 동물들이 이렇게 다른 오늘은 또 얼마 전에 또 신코코님의 우리 코코도 소개해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몽실이파파님의 몽실이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몽실이 눈이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뻐요. 그 몽실이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몽실이파파님의 채널을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칭찬하는 그 채널들을 한 번씩 소개해드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칭찬하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All my foreign friends, I'm just introducing and praising this 몽실 파파. Maybe you can go there. You can watch the video or just a little bitty 몽실. Maybe you can love it. Okay, so I will just introduce the Mongshil's channel. So Mongshil, but the English name is Papa, but you can have Mongshil is the name of the cat. So you can watch the lots of cute videos there. So maybe 어느 yeah, they have some kind of squid game. Squid game. The little bitty, the what is that? Marble things. They are playing with that. Okay. 예, 오늘도 우리 몽실이 파파님의 채널을 칭찬하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